일단 이번 판은 저거전에서 파이베럭을 어느 자리에서 유용하게 쓰는지, 좀 파이베럭이 어떻게 싸우면 좋은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이베럭 같은 경우는 빌드가 8마리까지 S10을 찍은 다음에 7마리째 S10을 나가면 돼요. 이거 어떤 자리든 똑같습니다. 어떤 맵이든. 어떤 맵이든 7마리째 S10이가 나가면은 앞마당 쪽 갔을 때 이제 150 정도가 모이기 때문에 이때 파이베럭을 지어주시고 그러고 S10 한 마리 찍으세요. S10 한 마리 찍은 다음에 읽고 한번 캐고 반 정도 완성했을 때 S10이 한 마리 나오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 알려드릴게. 이거는 투원 기준으로 7시에서만 쓰이는 겁니다. 7시에서는 서플로 입구가 막히기 때문에 이쪽 자리가 앞마당이 워낙 터렛 짓기가 좀 그래서 미탄한테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까지 상황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이베럭을 실어하는 거예요. 거기다 입구까지 막히기 때문에 파이베럭이 막히고 벙커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더더욱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투원 같은 경우는 7시랑 1시가 서플 베럭으로 입고 막히는데 1시 쪽은 베럭이 밖에 있기 때문에 마린이 밖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쓰는 거고 5시, 11시는 애초에 안 막히고, 그래서 투원이나 아니면 뭐 제이드라 뭐 라만차 같은 제이드 1시, 7시, 라만차 7시, 11시, 5시 이런 식으로 입구 막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앞마당 쪽에 그런 경우에만 쓰는 겁니다. 7마리째 나와서 베럭을 찍고 한 마리 찍은 다음에 9마리째가 반 정도 되기 전에 S12 한 마리 나와서 입구 쪽에다가 서플라이 디폿을 지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 위치, 그리고 일꾼 한 마리 더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마리 또 찍으시고 이제 베럭이 완성이 됩니다. 10마리째 SCV는 이제 미나를 붙여주시고요. 이제 배럭이 완성되면은 서플이랑 같이 완성이 돼요. 한 마리는 가로, 한 마리는 세로 서치를 보내주신 다음에 11마리째 나온 SCV로 바로 앞마당 쪽에 서플라이 디폿, 두 번째 서플라이 디폿을 지어줍니다. 두 번째 서플 지어주시고 이제 5시인 거 확인을 했으면은 이제 마린이 가야 될 텐데, 마린은 한 마리 때부터 가도 상관없지만 일단 마린 두 마리. 일단 마린 두 마리가 되면은 바로 출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황 봐서 이거 짓고 있는 SCV 있죠? 이거 짓고 SCV도 같이 와도 돼요. 같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번 판 안 갔네요. 그리고 랠리를 찍으실 때 입구 쪽 여기다가 찍지 마시고 그 투 SCV 갔죠? 투 마린이랑 투 SCV 갔으면은 두 번째 마린이나 첫 번째 마린 여기다가 배로 랠리 찍어주시면은 랠리가 이제 마린이 바로 이제 랠리 찍힌 마린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단 파이베럭 같은 경우는 이걸로 끝내자기보다는 이걸로 피해를 많이 주자란 마인드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 봐도 드론이 미리 나와있죠? 이러면 미리 오바해서 가서 벙커를 지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치시켜주면서 같이 싸워주는게 이득이에요. SCV가 드론 앞에 마린이 뒤에 이렇게 서있어가지고 강제택을 해주시면서 이제 드론한테 맞는 SCV는 좀 빼주시면 되고, 지금 두 마리 잡았죠? 두 마리 거의 다 네 마리 잡았으면 이득인데, 근데 여기서 드론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적극적으로 마린을 없애주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저가 저걸링보다는 드론 찍는 경우가 있어요. 드론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저걸링을 찍었는데 타이밍이 이래? 와, 이번은 저걸링을 찍었는데 타이밍이 되게 좋네요. 제가 이거는 저가 그거죠. 저가 스포니프를 좀 늦게 올린 거죠. 투해처리 올린 다음에 좀 드론을 째고 스포닝풀을 올린 거기 때문에 좀 저걸링 타이밍이 엄청나게 늦었나봐요. 거기다가 이제 이쪽 자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압박을 해줄 수가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구가 막히기 때문에 좀 많이 압박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면서 이걸로는 시간 벌기요. 상대방 가난하게 만들기요. 시간 벌기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해주면서 추가 마린은 본진 앞마당으로 빼고,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가는구나. 이게 통해서 다시 뺄겁니다. 이거 다시 들어가네요. 내 리플도 내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거지. 아무튼 이런식으로 하면서 테라는 파이베럭은 여기까지인데, 테라는 이러면서 앞마당 커맨드 눌려주고 여기다 마린 한마리 세워놓고 베럭으로 여기 입구를 막아버리면은 마린도 안으로 나오고 저울림도 아예 못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벙커 짓는 값을 아낄 수가 있죠. 그만큼 커맨드가 빠른 거고, 그만큼 커맨드가 빠른 거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워낙에 초반에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투베럭 갔어요. 유리할 때는 오히려 투베럭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발비오닉으로도 되고, 선앤베로도 돼요. 근데 가장 안전한 건 투베럭이에요. 상대가 이러면은 막 선발 올인이라든지, 아니면 히드라 올인. 입고 막는 거 뭐 히드라 올인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건 투베럭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판은 투베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이후부터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빌드도는 없습니다. SCV 찍으면서 투베럭 늘릴 때 투베럭 늘리고, 돈 있으면 투베럭 늘리고, 가스 늘리고, 아카데미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럼 3배를 올려주고, SCV 계속 찍으면서, 매직 나오는 타이밍에, 또 이렇게 입고 나가버리면 좋은 게, 여기 배럭을 띄워서 투베딕이랑 바로 진출을 하죠. 근데 이제 저글링이 뒷방울을 신용을 하면은 마린메딕이 늦게 출동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긴 입구가 막히니까 그냥 마린메딕이 바로 진출할 수가 있어. 그럼 저그가 안 그래도 가난한데 성탄을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지겠죠. 어차피 이거 때려봤자 리페어하면서 마린 한 마리 가면은 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가 있죠.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유리하다.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최현성 코치님이었나? SK 최현성 코치님이 8배럭으로 드론 두 마리만 잡아도 개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두 마리라기보다는 지금 한 세 마리 정도 잡으면 이득인 것 같아요. 세 마리 정도 잡으면 이득이고, 네 마리 정도 잡으면은 개이득이고, 다섯 마리 잡으면은 개12득이고, 여섯 마리 잡으면 끝났고. 뭐 하여튼 이번 판은 이런 식으로 압박적으로 했는데, 이건 초반에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 게임이 끝났죠. 일단 8배럭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